구글에서 톡곡 패들보드 교육 체험 신청서를 만들어서 활용할까 합니다. 톡곡 패들보드 체험 교육 신청서. 이름, 그 다음에 연락처, 그 다음에 패들보드 체험 또는 교육 선택.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바다수영 경험과 바다수영을 못하거나 수영을 못하는 경우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선택, 그 다음에 패들보드 안전수칙 확인 및 체크, 그 다음에 예약 입금에 관한 부분을 일단 우선 만들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폼을 만든 상태에서 샌드를 눌러서 요거를 이렇게 이메일로 보낼 수가 있네요. 네, 이메일로 일단 한번 패스업 투어 여기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오케이, 샌드. 그리고 지금 요 계정을 나중에 이메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부분은 2차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설문을 이렇게 북극 패들보드 체험 교육 신청서 설문을 직접 작성을 했는데, 작성을 한 내용이 지금 보면 리스판드라는 형태로 들어오네요. 여기 보면은 퀘션에 대한 부분은 여기 있고, 서브미트를 제출을 했을 때 자동으로 리스판스의 내용이 들어옵니다. 일단은 전경식 이름, 개인 연락처,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그 비공개 설정을 해놓으면 되는 정보 보호가 될 테고, 그 이후에 체험 교육, 체험, 그 다음에 바다 수영에 대한 경험, 예, 아니요, 선택, 그 다음에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를 했는데, 이 안내를 읽고 확인을 한 것, 그 다음에 예약 입금까지 어느 정도는 구글에 있는 이 설명문을 이용해 가지고 충분히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이용하면 효과가 있겠네요. 이거 직접 이용해 보면 될것 같네요.